해설과 대화는 즐거움을 준다. 읽다 배가 아프면 흐름이 끊기는 게 싫어서 교재를 들고 들어갈 정도로 몰입이 된다. 텍스트로서 독자의 생각의 크기를 키워준다. 내 독서 인생을 바꿨다. 글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어떠한 도전에도 자신감 있게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들은 어떤 수능 국어 교재로 공부한 학생들이 이 교재로 공부하고 나서 자기가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입을 모아 이야기해준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읽는 게 즐거워졌고, 사고력이 성장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나 즐겁게 공부를 했다. 어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그런 국어 공부가 아니라 즐겁고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매일매일 기대되는 그런 형태의 국어 공부를 하게 해주는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도 올려드립니다. 이게 수능 국어 교재니까요. 수능 성적 올려드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작년 화작 4등급에서 올해 언매 100분위 99, 작년 수능 3등급에서 100분위 98, 이외에도 4, 5등급에서 100분위 100, 아니면은 뭐 처음으로 다 풀고 95점, 3, 4등급 진동하다가 96, 5, 6등급으로 시작해서 86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성적 향상의 후기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요, 필엠 국어 시리즈라는 교재고요. 저는 필엠 국어 시리즈를 6년째 출판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필엠 국어 시리즈는 5년, 6년 동안의 시간 동안 수십만 명의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검증받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인정받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그런 교재입니다. 어떤 교재길래 이렇게 평가가 좋고 많은 좋은 효과를 이끌어내느냐. 필엠 국어 시리즈가 지향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독학을 할수 있게 하자라는 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혹은 현장 강의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혹은 듣더라도 보조용으로 혼자서 스스로 독학하며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은, 마치 책을 읽듯이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은, 아, 국어라는 게 이렇게 읽고 이해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막 치졸한 스킬들, 막 짜잘한 스킬들, 점수를 올려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말 글을 읽는 게 즐거워지고, 내가 생각해서 이 지문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고 선지를 뚫어내면서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잘 서술된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해설지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국어 영역을 공부한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다음에는, 이렇게 해설지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식으로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이게 독서 해설지인데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단별로, 그리고 심지어 문장별로 나누어서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뭘 적용할 수 있는지,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어야 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형태의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문단별, 문장별 해설지들이 예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아진 데는 과감하게 제 필엠 국어가 선구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시도했던 것만큼 가장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읽기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았고요. 거기에 선지 해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몇 문단 몇 문장에 이렇게 근거가 있으니까 요 근거에 따르면 얘가 답이야가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선지를 보면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이고, 그럼 이런 생각들을 전개해 나가면 당연히 이런 답에 다다를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개 과정을 친절하게 풀이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의 경우에도 보기를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먼저 보아야 하고, 먼저 본다면 어떤 정보를 챙겨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실전적으로 지문을 읽는다면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다음 선지 판단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각을 전개하면 이렇게 판단이 가능해라는 거는 기본이고요.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이라는 파트가 독서, 문학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아우 귀찮아 5글자, 이게 해설지입니다. 아우 귀찮아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요, 모든 선지를 해설과 같이 길게 길게 고민하면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전에서는 정말 갑자기 번쩍하는 그런 생각들, 혹은 이렇게 귀찮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등 실전에서만 하는 그런 판단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모두 아낌없이 녹여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해설지들을 읽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그 어렵게만 느껴지던 국어 지문들이 이해가 되고, 문학 작품들이 감상이 가능해지고, 선지 판단이 명쾌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필름 국어 시리즈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차분차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름 국어 시리즈라는 이름답게요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반 닦기 단계, A to G 단계,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단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교재들이 출판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반 닦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생각의 발단 독서편, 생각의 발단 문학편, 필수 고전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의 발단 교재는요, 말 그대로 이 수능 국어를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야 할 생각들, 그 생각들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 발단이 어디서부터 기원되는가를 전달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의 발단 독서편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단어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장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문장들이 모인 단문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등급 때는 한 4등급 이하라면, 본인 4등급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웬만하면은 반드시 봐주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본인 3등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국어에 불안감이 조금 있다면은 일주일 안에 빠르게 끝낼 수 있거든요. 3등급 이상의 실력 잘하면 일주일 안에 빠르게 끝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의 발달 문학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교재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완전 노베이스. 저는요 중학교 때 국어 내신이요 AB는 고사하고 C 2등급 정도였고요. 비유법, 상징법, 도치법, 뭐 대꾸법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문학을 도대체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생각의 전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얇게 금방 볼 수 있는 교재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의 발단 문화편을 이렇게 가지고 빠르게 노베이스를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 고전시가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필수적인 고전시가들을 다루고 있는 교재입니다. 관동밀곡이라든지 3인곡, 동동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중요한 건 만약에 평가원에 출제되었을 때 평가원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작품들을 모두 실어놓고 내신식으로 공부시키는 형태의 교재입니다. 그렇다고 내신처럼 막 그렇게 주제, 작가의 생애 이런 것들을 막 달달 외우게 하는 그런 교재가 아니라 내신처럼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하지만 수능을 대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게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구어체로 술술 읽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전시가에 약점이 있다거나 내신 때 나는 고전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그런 친구들은 한번 봐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반 닦기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필행국어 시리즈에서 기반 닦기 단계가 끝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A to G 단계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출 문제 분석 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A to G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A to G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전개라는 교재와 생각 워크북이라는 교재로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네, 전개와 워크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전개와 워크북. 이 생각의 전개 같은 경우에는 필름국어 시리즈의 메인 커리큘럼이자 사실상 필름국어 시리즈의 거의 전부를 담고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구어체로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테마에 맞는 지문들, 기출문제 지문들이 모여져 있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해설들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개 교재는 인터넷 강의 여러분들이 잘 좋아하는 인강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기본 개념 강좌에 해당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지문수를 많이 다루고 그다음에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훨씬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전개 교재가 이제 모든 지문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지문을 다 넣을 수 없다 보니까 그 빠진 지문들이 좀 있는데 빠진 지문들을 생각 워크북에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 워크북에서는 별도의 설명이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문제와 해설만 네, 전개해서 이제 보완하는 말 그대로 워크북 역할을 하는 그런 교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기출문제집이라고 이제 생각 하시면 됩니다. 8개념 기출문제집이 있고 액기출 선별집이 있는데 8개념 같은 경우에는 2017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국어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2017학년도부터 작년이었던 2024학년도까지의 모든 지문들이 실려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기출이라고 하면은 2008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기출들 중에서 전 지문을 다루지는 않고 이제 선별해서 중요하게 꼭 봐야 되는 그런 지문들을 선별해 두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기출 선별집은 아직 출판 전이고요. 아마 올해 여름쯤이면 출판이 될 것 같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교재들은 모두 출판이 되어서 현재 구매 가능한 상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기출문제 분석 파트에 나오는 교재들은요. 생각의 전개처럼 뭔가 설명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냥 문제와 해설만 깔끔하게 나와있는 기출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단계가 뭐가 다르냐. 자, 기본적으로 여기는
8개년 더하기 액기 출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두 파트에서 문제는 동일합니다. 즉 A to G에 들어있는 이 지문들을 합친 것과 기출문제 분석 파트에 들어있는 지문들을 합치면은 똑같습니다. 네, 결국 똑같은 지문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물론 생각의 전개 독서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리트 지문이라든지 자정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있어요. 미량 소량 들어있기는 한데 평가원 기출문제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 똑같은 지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둘 중에 어떤 커리큘럼 선택하셔도 즉 전개 더하기 워크북을 보시든 8개년 기출문제집 더하기 예키주 선별집을 보시든 둘 다 8개년 전지문 그리고 예기출 주요 지문까지 해서 8개년 전지문을 포함한 17개년의 주요 지문들을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의 해설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반 닦기 단계로 기반을 닦으신 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오시든 간에 기출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A to G를 보고 어떤 학생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보느냐. A to G는 기반 닦기 단계를 통해서 필름에 대한 신뢰도가 좀 쌓였고 나는 혼자서 공부를 해서 나만의 그런 확실한 실력을 쌓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A to G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수강하고 있는 강자가 있고 같이 이제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거나 혹은 나만의 독해 방법론이 좀 확고해 그래서 좀 참고할 만한 그런 해설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A to G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해설을 따로 판매하지 않고 합본으로 판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시면은 문제 본교재와 해설지가 함께 딸려온 형태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집이랑 예기출 선별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편과 해설편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해설 필요 없고 문제편만 사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쌤, 문제편만 살 거면 그냥 기출문제 뽑아서 풀면 되는데 뭐 타러 이걸 사나요? 자, 라고 물어보실까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생각의 전개 교재의 목차인데요. 필행국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기반 닦기 단계를 제외하고 A to G나 기출문제 분석 모두 이렇게 데일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획 짜고 하는 거 귀찮잖아요. 얼마나 봐야 될지도 감이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 평범한 고3 학생이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공부했을 때 끝마칠 수 있는 정도의 양,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수준대로 공부했을 때 끝마칠 수 있는 양을 데이 1, 2, 3로 나눠 놓았고 이 데이에 맞춰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자기가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좀 기출문제를 많이 봐서 익숙하다 하는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치를 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죠?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하루를 나눠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문제편을 왜 구매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데일로 나눠놓은 게 아니라 이 데이 30에 보면은 인문, 반자유 의지 논증 비판, 그다음에 사회법에서 예약 지문 이렇게 섞어놓고 이원론, 동일론, 데이터 이동구 법제화 이렇게 섞어놓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제재별로 나열한 게 아니라 난이도 순으로 나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도별로 나열한 게 아니라 모든 걸 고려해서 연도나 아니면 난이도라든지 지문 길이, 제재 아니면 그 지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매일매일 정말 일정한 양의 공부가 가능하게끔 모든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데이에 맞춰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국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재나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같은 것들 막 섞어 넣는다거나 난이도를 섞어 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역시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국어 공부가 가능하게끔 해두었습니다. 이 메리트만으로도 문제편을 따로 구매할 이유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반 닦기를 통해서 전개 워크북 혹은 기출문제집, 예기주 선별집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학생들처럼 글을 읽는 게 좀 즐거워지고요. 정확히 말하면 글 읽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고요. 정보를 처리하는 게 즐겁다라는 게 느껴지고 내가 조금 똑똑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생각의 전개 언어 문법편이 하나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가 아니라 언어 문법편이에요. 즉 매체는 다루지 않고 문법만 다루고 있는데 화작을 제가 굳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화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도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놓는 거고요. 생각의 전개 언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문법 개념을 이렇게 나열하고 문제를 주고 해설을 실어놓고 하는 그런 뻔한 형태의 교재는 당연히 아니겠죠. 필행국어 시리즈의 문법 교재는요 문법 개념을 다루기는 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수준만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만 다루고 그걸 오버하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뺐어요. 다 빼서 이 교재는 사실은 문법을 처음 배운 학생들은 조금 버거울 수 있고 한 번 정도 이제 문법 공부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걸로 한번 정리를 쭉 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교재에서 기출문제를 풀 때의 특장점은 또 단순히 해설을 그냥 이런 개념이 쓰였으니까 이거다가 아니라 생각의 전개잖아요. 어떤 생각을 전개해서
문법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법 문제를 풀 때도 단순히 그냥 개념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을 전개시켜서 아주 일관된 틀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필행국어는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책 팔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해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많은 궁금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건가요? 아니, 이렇게는 볼 수 없나요?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전부 다 질문 답변 받아드립니다. 웬만하면 제가 다 받아들이고요. 제가 정 바빠서 바쁠 때는 조교님들의 손을 빌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웬만하면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릴 테니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의 전개 교재 복습용 지문 편집 파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의 전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문제편과 해설편을 따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2회독, 3회독을 하고 싶을 때 교재를 새로 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지문만 편집을 해가지고 평가원 양식으로 이쁘게 편집을 해가지고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다음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에서 선별한 핵심 단어장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단어들을 모르면 일단 문장 독해가 안 되고 문장 독해가 안 되면은 해야 할 생각들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어를 천몇백 개 정도를 실어놓고 네, 보여드립니다.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네,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의 뜻과 그다음에 한자어까지, 한자어의 경우에는 한자까지 적어드리면서 한자를 외우라고 적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한자들이 자주 쓰인다라는 걸 느낌을 받으시면서 아, 진이라고 하면은 뭔가 나아가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오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느낌을 얻으실 수 있게끔 한자와 예문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실어놓은 자료들을 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을 실어야 되니까 답이 없고요. 그죠?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고전시가 교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현대시들, 현대시들을 가지고서 좀 더 깊게 읽어보고 좀 더 현대시를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까지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작년 연계교재랑 올해 연계교재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현대시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자료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관학교 전개녀 해설집, 이건 제가 쓴 건 아니고 조교님이 쓰셨던 사관학교 전개녀 해설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수능 직전에 예열 자료, 이제 뭐 예측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수능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그 외에 필름이 만드는 모든 칼럼 자료 같은 것들을 이런 카페에서 필름의 국어 공작소라고 하는 카페에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교재 내 카페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내용들 한번 답변 드리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의 전개 1권과 2권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생각의 전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재들과 다르게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뭐 난이도 별로 다르고 뭔가 다른 걸 다루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한 권으로 내면은 페이지가 거의 1500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좀 너무 하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너무 분량 문제로 그냥 나눠놓은 겁니다. 교재를 나눠놓은 거라서 생각의 전개로 공부를 하실 거라면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테니까 1권과 2권을 모두 구매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1권과 2권은 그냥 하나의 교재이고 분량상 나눠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전 노베이스인데 바로 공부해도 될까요? 네. 기만 닦기 단계부터 따라오시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중학교 때 전교 300등 하던 노베이스 상태에서 어떻게 2, 3등급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이런 식으로 계속 성적을 향상시켜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노베이스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녹여서 잘 만들어놨으니까 기만 닦기부터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강의는 없나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인강현강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교재 퀄리티를 높이고자 교재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는 따로 없고요. 강의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강의 다른 누구와의 강의와 병행을 하셔도 전혀 충돌하지 않는 아주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다른 분들 강의를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 교재가 있는데 꼭 개정판을 구매해야 할까요? 아, 이거는 조금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2020학년도 수능 대비부터 이제 출판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23학년도까지 이때 교재와 지금 교재는 거의 다른 교재다라고 볼 만큼 완전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교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개정판 구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교재, 2024학년도 수능 대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그냥 공부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정말 자잘한 수정들이 많아요. 2025 버전에. 정말 자잘하게 뭐 오타라든지 자잘한 오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잡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정판 구매를 추천하나? 이걸로 봐도 무방하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개정판 구매를 하자 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국어 공부하시느라 되게 힘드시죠? 네, 그렇다고
이 수능 국어 잘 보고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많고 그 과정 속에서 글을 읽는 게 즐겁다라는 거,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은 학생들은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교재가 필름 국어 교재니까요.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효과적으로 필름 국어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재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